안녕하세요, 이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7일간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제가 드디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로 언니 요즘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언니 예뻐지신 것 같아요. 막 이런 댓글들 진짜 진짜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이 힘 받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면서 지금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일간의 다이어트 일상 브이로그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체중이 멈춰가지고 체중이 멈췄을 시기에 한번 디톡스를 시작할 건데요. 저의 7일간의 다이어트를 함께 할 친구들이에요. 매일 점심시간에 챙겨먹는 제품인데요. 알약처럼 되어 있는 건데 장 건강이랑 체지방이랑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캡슐이라고 해요. 이걸 점심때 하루에 3캡슐을 먹어요. 케이프 워터믹스 데일리 자몽맛을 하루에 한 끼에 두 번씩 먹고 얘는 이렇게 물 타먹는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더니 총 하루에 6개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디톡스 제품들을 진짜 이것만 먹으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제가 지금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일단 배가 정말 고픈데 잘 버티고 있어요, 일단은. 자, 무튼 일주일 동안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볼 거고 그리고 드디어 제 유튜브 영상 최초로 몸무게도 공개를 할 거예요. 네, 몸무게도 공개를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작한 다이어트인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디톡스 제품이라서 단기간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체중이 저처럼 안 빠져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하시기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아무튼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네키입니다. 지금 시간은 8월 1일 10시 47분이고요. 저는 어제 늦잠을 자서 이제 막 일어났고요. 오늘 아침부터 몸무게를 재고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 볼게요. 83.7kg 나왔고요. 이제 83.7에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이걸 다 먹을 거예요. 물을 먼저 300에서 500ml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물을 많이 먹기 위해 500ml를 넣을 거고요. 맛은 있어요. 지금 시간은 1시 11분이고요. 점심에 3아웃 프리미엄 플러스를 먹어줍니다. 그리고 또 물을 타줍니다. 하루에 얘는 6포씩 타먹으면 돼요. 저는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 자몽맛이라서 진짜 맛있고 그리고 이게 먹으면은 은근히 배가 안 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지금 이제 다이어트 2일차가 됐고요. 오늘 늦잠 자가지고 이제 12시 넘어서 일어났는데 몸무게를 재볼게요. 어제보다 0.3kg 빠졌어요. 어제는 집 밖을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좀 밖에 나갈 거거든요. 디톡스 이틀차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몽물과 함께 가고 있답니다. 주사는 언제 맞아도 아프고 무섭지만 확실히 라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사를 다 맞았고요. 이제 잠시 살 게 있어서 물건을 사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봉을 샀고 오늘은 많이 걷거나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배고파요. 다이어트 끝나면 뭐 먹지 엄마? 오늘은 8월 3일이고요. 디톡스 3일차예요. 어제보다 한 1kg 빠진 것 같은데 대박. 3일차 저는 간단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 지금 동네를 걷고 있고요. 역시나 음료를 챙겨왔습니다. 원래 손윤아 클리닉에서 주사 맞고 한 3일 정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몸무게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
그 기념으로 열심히 동네 걷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은 이렇게 가볍게 걷기 운동 정도 2-3일에 한 번씩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씻으러 갈 거예요. 새벽 2시에 잠은 안 오고 배고파서 뭐 먹고 싶은지 열심히 쓰고 있어요. 4일차 몸무게를 재러 가봅시다. 5일차는 집 밖에 나갈 시간 없이 집에서 일만 했어요. 100g밖에 안 빠졌어. 8월 7일 7일차예요. 이게 쌀이 진짜 얼마만인지 간을 하나도 안 하고 먹어도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느킴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간의 디톡스가 모두 끝났고요. 오늘은 디톡스에 대한 간단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는 일주일이 진짜 너무너무 긴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짧았던 것 같고, 이게 일주일간 디톡스를 하면서 제가 한 2-3일 차 때 화장실을 좀 갔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갔을 때 몸에서 진짜 숙변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몸이 진짜 가벼워지고 뱃속이 깨끗해진 느낌과 함께 피부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또 음식 양이 줄었어요. 위가 줄어서 그런지 음식을 전처럼 많이 또 먹지도 못하고 음식 양이 줄었어요. 무튼 저는 일주일 처음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좀 긴데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일주일을 해도 되지만은 점심에는 보통 일반 식사를 드시는 2주 플랜 코스로도 진행을 해도 된다고 해요. 제가 먹은 제품은 프렉서 코리아에서 새롭게 리브랜딩된 SPRX 제품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어플을 통해서 전문가와의 1:1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7일 바디톡으로 주문을 했는데 보식 기간 했는데도 양이 좀 남아가지고 남은 제품도 계속 챙겨 먹으려고 해요. 보통 보식 기간도 이렇게 같이 챙겨 먹을 수 있게 있어서 요요 걱정 없이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먹은 자몽맛은 맛있다고도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시 60일 만에 무려 12,000개가 완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제가 진짜 먹어보고 직접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본 결과 일주일 동안 디톡스는 정말 해볼만 했고,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무튼 전 좋았어요. 디톡스를 해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그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는 또 다른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올게요. 안녕.